네, CJ 대한통운과 CJ GLS 4월 1일을 기점으로 합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5조 5천억 원이 넘는 정말 초대형 물류 종합기업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뭐 증권가에서는 운수 대통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면서 양사에 모두 긍정적일 것이란 반응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CJ 대한통운 주가의 5%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뭐 영화나 엔터 쪽도 먹거리나 쇼핑까지도 정말 다양한 쪽에서 CJ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하게 사업 영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제일제당을 필두로 CJ 프레시웨어와 또 CJ 푸드빌 등 음식류업이 주업입니다. 또한 CJ E&M을 필두로 한 엔터 사업, 또한 CJ 옷쇼핑과 CJ GLS, CJ 대한통운과 CJ 올리브 영 등의 유통주들, 또한 인프라 관련 업체로는 CJ 건설과 CJ 인시스템즈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내수 베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최근과 같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거나 경기 침체기에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2014년 개사년에는 CJ 글로벌을 완성하자 이런 문구가 바로 이번 연도에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손경식 회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해 좀 가장 핫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CJ 그룹주들, 과연 어떤 종목을 좀더 주목해 봐야 될까요? 굉장히 미녀 전문가들 5곳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4곳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 동대문지점 신보람 대리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J를 선정했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고, 환율과 곡물가 하락에 따라서 주력 자회사의 긍정적이란 평가했습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은 CJ E&M을 제시했습니다. 영화와 게임 부문이 최근 부각되고 있고, 3만 원선 안착 후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방배 WMC점 김정선 주임은 CJ CGV를 꼽았습니다. 고마진 매점 사업부로 수익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영화 산업 성장세가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HMC투자증권 목동지점 임수현 대리는 CJ 대한통운을 선정했는데요. 목요일까지는 관망세로 대응을 하겠지만 뱅가드 벤치마크 변경에 따른 수혜감을 기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분의 의견 좀더 자세하게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 김소원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CJ 그룹주, 정말 핫한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분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화, 먹거리, 쇼핑 등 다양한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 좀더 유의하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CJ 대한통운 보고 있습니다. 뭐 현재도 아시다시피 그 국내 택배 시장에서의 1위 업체인데요. 현재 국내 택배 업계 지금 성수기에 좀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형 업체 중심으로 좀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동사의 예상 시장 점 점유율은 37% 정도 되는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내년도 2014년도에는 시장 점유율 40%까지 증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014년도에 경기도 광주 쪽에 그 메가 허브 터미널이 완공이 된다면 당일 배송이라는 그 차별화된 시스템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타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그런 경쟁성을 좀 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고, 여기에 CJ GLS와의 합병 그리고 각종 해외 M&A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성장 또한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CJ GLS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CJ 대한통운의 CJ 그룹 내에서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공략주 좀 소개받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을 공략해봐야 7% 수익률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그 대덕 GDS 들고 왔는데요. 일단 주력 사업인 PCB 사업 부분이 최근에 원래 갖고 있었던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중심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보다 좀 고부가 가치적인 제품 믹스가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에서 80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혜택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게다가 이쪽에서 매출 성장과 함께 마진율 개선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캐파 증설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국내 FPCB 수급이 워낙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한 우량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연말에 이제 지분법 순이익 같은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에도 3% 넘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대덕 GDS 선정해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7%인데 손절선 어느 정도로 설정해 볼까요? 손절가는 그 21선 부근이 17,200원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1선 부근이 17,500원 부분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17,200원입니다. 손절가고요. 목표 수익률은 7%입니다. 오늘장에도 3%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번 주 내내 더욱더 강한 흐름 이어져서 목표 수익률 7% 꼭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객장연자는 메리츠 증권 영동지점 김수원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